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선생이에요. 자, 중2 1차함수 고난도 문제 5번, 6번. 오늘도 두 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열심히 쌍코피 터지게 한번 공부해보자. 세 직선 요놈, 요놈, 요놈이 만드는 삼각형을 수직선 x 이퀄 k가 자르고 지나간다. 수직선의 삼각형의 수직선이 수직선의 삼각형의 자른 부분의 길이 수직선이 하는 게더 좋겠죠? 수직선이 삼각형의 자른 부분의 길이가 최대일 때 k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먼저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얌전하게 x축, y축을 그립시다. 이렇게. x, y 쓰고.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4니까 여기 y절편은 4죠? 그러면서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지나가죠? 그리고 여기도 4를 지나가게 되겠네. 4. 이렇게. 기울기 빼기 일자리니까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죠? 빼기는 이렇게. 자, 이번에는 y 콜 x 빼기 4니까 여기서 빼기 4를 지나가죠? 빼기 4. 그러면서 기울기가 일자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네, 그죠? 그대로 가네, 이렇게. 여길 지나가네. 요 점을 같이 지나가네, 여기는. 자, 이번엔 마이너스 x 더하기 5. 자, 그려보자. 지금 여기가 4니까 2. 이렇게 하면 여기가 1, 2, 3, 4, 그러니까 5간 이 정도 된다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5를 지나가고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요거 2니까 여기에 2분의 1 여기를 지나가면 되겠죠. 이 정도 2.5, 5, 한이 정도쯤 지나간다 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대충. 자, 이거 5가 지나가고 이게 바로 y 콜 마이너스 x 더하기 5. 자, 세 직선이 만드는 삼각형 그랬어. 그럼 그 삼각형은 바로 여기죠. 여기죠. 여기 그 삼각형이죠. 세 직선이. 자, 요 삼각형인데 이걸 수직선 x 이퀄 k가 자르고 지나간다. 자, x 이퀄 1 그래프 그려가 봐라. 그러면은 이거 잘못 그린 애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기죠. 여기 1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x 이퀄 1 그래프야. 만약 x 이퀄 6이 있다 그러면 4 여기 4니까 5, 6, 이거 있지. 바로 이게 x 이퀄 6이다. x 이퀄 6. 그죠? y 이퀄 4 그러면 수평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얘가 이걸 지나가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잖아. 그죠? 여기도 자를 수가 있고. 근데 이 잘린 길이가, 이 자른 부분의 길이가 최대일 때. 그러면 어디가 최대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가장, 잘린 길이가 가장 길지, 여기. 그지? 가장 길잖아, 이거.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갈 때니까 요 점을 찾아야 돼. 자, 요 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요 직선이 뭐였어? y 콜 x 빼기 4였고. 요 직선이. 그 다음 요 직선은 바로 요거죠? 만난 점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이걸 놓고 풀자. 자, x 빼기 4는 이거는 이거랑 똑같이 넣으면 되죠? 만난 점 찾을 때는. 이렇게 싹 넘으면 3x 되고요. 5 있는데 넘어가면 빼기 4가 더하기 4가 되니까 9가 되네. 그죠? 그래서 x는 얼마 나와? 그렇죠, x는 3이 나온다. y는 얼마 나올까?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빼기 1 나오네. 그렇죠? 여기 넣어도 빼기 1 나오죠. 따라서 그 점은 3, 빼기 1이 된다. 요 점은 3, 빼기 1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뭐야? k 값이죠? 그러면 바로 여기 x는 3이 되는 거죠. 여기 x 3자리를 지나가니까. 따라서 k는 어떻게 돼? 그렇죠. 3이 된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자. 니은, 위에서 구한 수직선에 의해 잘린 삼각형의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의 넓이의 비를 구하라. 여기 지금 딱 잘려가지고 삼각형이 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두 개가 있지, 그지? 눈으로 딱 보니까 이쪽이 좀 크고 이쪽이 좀 작네, 그죠? 그러면 넓이 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길이를 일일이 구해가지고 넓이를 구해서 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는 이제 다른 걸 써도 괜찮아. 자, 요렇게 생각해 보자.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됐잖아요, 삼각형이, 그지? 이렇게. 자, 이렇게 삼각형이 됐는데 여기는 공통으로 이렇게 잘렸지, 그지? 그러니까 이 길이는 공통이야. 이 길이 공통. 요? 자, 밑변은 공통이니까 요쪽 삼각형은 요 높이만 알면 돼. 자, 요걸 우리 M이라고 그러고 요쪽 삼각형은요. 요렇게 했을 때 요걸 요 높이만 알면 되죠. N이라고 그러죠. N.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이는 둘이 베이스 B라 그러면 이거 둘이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럼 결국은 이게 똑같으면 삼각형의 높이 차이가 바로 면적의 그저 뭐야 비율이 되겠죠. 높이의 비율이. 그러면 일단 여기가 정확히 어딘가 보자. 자, 여기 정확히 보면 x 이퀄 3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더 다시 크게 그려볼게. 자,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x 이퀄 3이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가 3이었죠. 그죠? 그럼 요 놈이 바로 뭐냐? y 이퀄 빼기 x 더하기 4였단 말이야. 그럼 요 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x에 3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빼기 3 더하기 4 하니까 1 나오네. 그죠? 그럼 1이야 여기가. 1. 그러니까 여기가 3,1이 되고, 자, 요 점은 요게 바로 y 콜 x 빼기 4였죠. 그럼 여기다가 역시 3을 집어넣으면 3 빼기 4 하니까 y는 빼기 1. 요건 아까지 구했었죠. 그죠? 3, 빼기 1. 잠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2네, 그죠? 2죠, 이건. 길이는 2가 나오고. 지금 요 점이 4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지금 1이죠, 그죠? 1. 1. 그 M은 1이야, 여기서. M은 1.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갔잖아, 그지? 이렇게. 그럼 요 만난 점 요걸 찾아야 되겠지? 자,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요 점은 요 직선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5였으니까. 그거하고 이퀄 요 직선하고 요거하고 이퀄 넣으면 되죠, 그지? 빼기 x 더하기 4를 이퀄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넘어오면 빼기 x는 넘어가니까 빼기 1 나오네, 그렇죠? 따라서 x는 1 나오네, 1. 그러니까 y는 얼마 나오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오네, 그죠? 여기 넣어도 3 나오고. 여기가 바로 1,3이야. 그래서 여기가 1. 요 높이는 3이, 여기는 3이다, 3. 그럼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야, 이건? 여기가 지금 3이고 1이니까 2 차이 나죠, 2. 그러니까 여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가 되죠, 2. 따라서, 큰 부분, 대 작은 부분, 넓이. 이거는 그냥 이거 그대로 2대1 하면 되겠죠, 2대 1. 자, 2대 1. 바로 이게 답입니다. 높이의 비율이 그대로 요두개 면적이 되겠죠. 면적의 비율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그게 좀 깝깝한 애들을 위해서, 구해보면, 여기가 지금 2가 나왔었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가 지금 2야. 그럼 이큰 부분은 내가 계산해볼게. 자, 큰 부분의 면적은 큰이라고 쓰고 계산해볼게. 큰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하고, 자, 밑변은 2. 높이도 2죠? 4 나누기 2니까 2 나오네. 그렇죠? 그럼 작은 할게. 작은 삼각형의 넓이. 작은은 2분의 1하고 삼각형이니까. 자, 밑변은 2. 높이는 1이죠? 1. 1 나오네. 2대1 맞지? 넓이 딱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넓이를 굳이 안 구해도 이렇게 높이의 비율로. 왜냐면 밑변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 갖고도 알수 있다. 이거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쭉 나와 있어. 여기 x도 있고 y도 있고 어떤 것들이 k는 이제 어떤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p 더하기 k 곱하기 q 꼴로 바꿔라. 그러니까 k에 관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대뽀로 이제 전개하면 되지. 일단 x를 앞에다 먼저 쓰고 해볼게. 자,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꾼다. y k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다 넘어온다. 이렇게 넘어오면 빼기 더하기 3k 이퀄 제로. 이렇게. 오른쪽을 제로로 만들었어. 이게 오른쪽이 제로잖아. 그지? 자, 전개해보자. 이렇게 전개하면 x 빼기 2kx. 그렇죠? 이렇게. 요거는 더하기 ky. 이렇게 하면 빼기 y. 빼기 더하기 3k 이퀄 제로. 자, 여기 문제가 k 붙은 거 요거. k 안 붙은 거니까 k 안 붙은 것끼리 먼저 괄호 속에 다 모아보자. X. K 안 붙은 거 요거지죠? 요건 안 돼. K 붙었지? 요것도 K 붙었지? 요안 붙은 거 요거 있네. 빼기 Y. 얘도 안 붙었죠? 빼기. 괄호 닫고. 자, 더하기 하고, 이제 K. 자, 괄호 친다. 자, K 붙은 거. 여기 K 붙었지? 여기. 근데 K 나가고 나면 뭐야? 빼기 X 남았지? 빼기 X. 빼기 EX. 그지? 그냥 K 나가면 더하기 Y 남았지? 더하기 Y. 요거. 그럼 여기 K 나가고 나면 3 남았지? 더하기 3. 예, 이퀄 제로. 여기서 그냥 끝내도 좋고,
모양을 여기는 이제 y를 먼저 써갖고 해도 좋고 뭐 이런 모양이야 이게. 이게 지금 p 모양이고요. 이게 q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끝내도 괜찮습니다. 자, 변형했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위에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자, k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k가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k가 뭐가 오든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 그 점을 그죠? 점 A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빼자. 그 점 A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점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식에서 잘 봐봐. K 값에 항상 관계가 없다. 그러면 지금 P 더하기 K Q 이퀄 제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K가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4가 오든 관계 없으려면 Q가 제로가 되면 돼. Q가 제로가 되는 순간 K는 뭐가 와도 확 죽어버리지, 그지? 이건 무조건 제로 되니까. 근데 오른쪽이 0이니까 P도 0이 와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P 더하기 K Q 값이 제로가 되는 게 K에 관계 없이 항상 맞으려 그러면 일단 Q가 0이 돼야 돼. Q가 0이 되면 K가 1이 와도 봐, 1 곱하기 0 하면 0. K가 2가 와도 2 곱하기 0 하면 0. K가 100이 와도 100 곱하기 0 하면 0. K가 뭐가 오든지 관계없이 Q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무조건 0이야. 근데 얘는 이제 0이 됐다. 그러면 P 더하기 0은 0 이렇게 되겠죠. 0이 됐으니까. 따라서 P는 0이 돼야죠. 그래서 따라서 P도 0이 되고 Q도 0이 될 때 자, 요런 조건이 맞아야 돼. 요렇게 되게 되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럼 저 위로 올라가 보면 아까 P가 요거였죠, 요거? 그래서 X 빼기 Y 빼기 2는 0. 요거 하고요. 자, 이렇게 끊고. 이번엔 Q가 이거였죠? 빼기 2X 더하기 Y 더하기 3이 골 0. 자, 요 두 개를 만족하는 XY 찾으면 돼. 모르는 게 XY 두 개죠? 그 다음에 식이 두 개니까 무조건 풀리게 돼 있죠. 자, 이건 직선으로 y 콜은 x 빼기 이런 모양으로 직선으로 일단 고쳐주자. 이 식은 넘어가니까 2x 빼기 3. 그래서 이 두 직선이 만난 점 찾으면 되죠. 직선의 식으로 안 하고 이걸 두 개로 그냥 연립방식 풀어도 관계없다. 자, 이 콜로 푼다. x 빼기는 이 식이 2x 빼기 3. 이 식을 홀로 넘어오면 빼기 x는 이 식이 홀로 넘어가면 빼기 3 더하기니까 빼기 1. 따라서 x는 1 나오네? 그죠? 그럼 y는 얼마 나오나? 자, 그를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빼기 2니까 뭐 돼? 빼기 1 나오지? 여기다 집어넣어도 괜찮아. 여기 집어넣어도 2 빼기 3이니까 빼기 1 나오죠? 따라서 포인트 a는 1, 빼기 1이야.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가게 돼 있어. 그래프로 이렇게 돼 있잖아? 자, 1, 빼기 1이니까 1이 여기고 빼기 1이 여기죠? A가 여기 있지, 그지? A. 그러면 K값이 어떻게 오든지 간에 아까 위에 있던 이 방정식, 이 직선식 있지? 그럼 K값이 뭐가 오든지 간에 이 직선은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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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가 뭐가 되든지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가게 돼 있다. 요건 이제 K값이 다 달라지니까 직선 모양이 다 달라지죠? 자, 그래서 요건 요거 잘 알아둬야 된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 처음 안 풀어본 애들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른다. K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K하고 Q가 곱해져 있다 해봐. 그러면 K 말고 곱해져 있는 놈을 제로로 만들어버려. 그럼 K값에 관계없는 거야. 그럼 제로 만들었는데 그 대신에 이쪽도 제로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퀄 0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A는 1, 빼기 1은 항상 얘가 지나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한번 봅시다. 위에 직선이 지나갈 수 없는 X축 위의 점을 B라고 할 때 직선 AB의 방식으로 와요. 자, A점, A는 지금 나왔어. A는 1, 빼기 1 나왔죠? 근데 B점만 알면 되는데 지금 문제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자, 직선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B가 있잖아.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요 점들이 되겠죠. 그죠? 이 위에 누가 있는데, 요 B가 있는 여기에는 직선이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래 놨네. 그죠? 이 B는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다. K 값이 어떻게 되든지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식을 다시 보면은,
p 더하기 kq 이퀄 제로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kq는 빼기 p. 그럼 k는 빼기 p 나누기 q 이렇게 되죠? 자, k는 어떤 숫자인데, 여러분 좀 분수에서 분모에 0이 오면 돼, 안 돼? 분모 0이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q가 바로 0이 될 때, 이거일 때, 이거일 때는 k 값이 값을 못 가죠. 그러니까 k 값이 없다는 거는 그래프 상에서 지나가지 않는다, 그 얘기야. 나중에 이제 중3 되면 배우는데 2차 식이 있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어. 자, 이렇게 된 그래프는 여기서 두 개 만난 거거든? 그게 답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이 선하고 만나질 않았지. 그럼 얘는 답이 없어. 허근이라고 답이 없는 거야. 똑같은 식이에요. 지금 K가 답이 없게 되면은 이 X축을 끊고 지나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K가 답이 없으려면 밑에 있는 분모가 0이 오면 돼. 자, 그러면 아까 저 위에서 Q가 뭐였지? Q? 요게 저거, 그제? 빼기 2X 더하기 Y 플러스 3. 빼기 X 더하기 Y 더하기 3. 이게 바로 뭐 0이 오면 된다. 그럼 Y는 식으로 바꾸면 2X 빼기 3이 나오죠? 바로 요거야. 그죠? 어. 자, 요건데, 이 B점이 어디 있어야 돼? 자, B점은 이거 위에도 있어야 되고, X축 위에도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B점은 X축 위에 있으니까, 어떤 값을 가지고, 콤마, 제로, 요런 모양이죠. 그죠? X축 위에 있는 거는 누구든지 간에, X 값은 가지는데, Y 값은 다 빵이야. 그렇죠? X 값은 가지는데, Y 값은 빵이다. 어? X축 위에서 Y 값이 빵이야.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보자. Y에다 빵 집어넣어. 빵 집어넣으면 2X 빼기 3. 자, EX는 3. X는 2분의 3. 따라서 B 포인트는 2분의 3이 나와. 2분의 3, 콤마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2분의 3, 콤마 0.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왜 지나갈 수 없는지 헷갈린 애들을 위해서. 자, 여기. 아까 거기에 식 이렇게 있었지? 저 위에 있는 식인데 안 보이니까 밑에 적은 거야. 자, 여기다 넣어볼게. 자, X에 2분의 3 집어넣는다. 2분의 3. 빼기. Y에 빵 집어넣고. 빼기. K하고요. 자, 이거. 빼기. X에 2분의 3 집어넣는다. Y에 빵 집어넣고. 그 다음에 3. 자, 계산해본다. 요거는 얼마야? 2분의 3 빼기 2분의 3. 그러니까 여기 2분의니까 빼기 2분의 1 나오지. 빼기 2분의 1 더하기 K. 요거는 이렇게 하면 빼기 3. 0은 안 써도 되고 더하기 3. 이퀄 0 이렇게 나오지. 빼기 2분의 1 더하기. 이게 빵 나오지. 빵 K. 이퀄 0. 자, K 값을 못 가지지. K가 어떤 값이 와도 어떤 값이 와도 이걸 만족할 수가 없어. 왜냐면 K는 뭐가 오지. 이건 무조건 0이 돼버리잖아. 0이 되니까 빼기 2분의 1하고 0하고 같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0K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게 넘어가면 그럼 K는 자, 2분의 1을 0으로 나누면 되거든? 분모 0이 와버렸지. 무한대 가는 거, 무한대.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쪽이 만약에 0을 만들어주면 다행인데 지금 0을 안 만들어주고 얘가 일반적인 숫자가 와버렸지. 그래서 이거는 없어. 그래서 요 점은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는 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B점은 여기다 써보면 이거 됐죠? 2분의 3, 0. 그럼 이제 AB 지나간 직선의 방식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뭐 다 끝난 거네. 이렇게 해갖고 X, Y. 자, A가 어디야? 여기에 빼기라고 1. 그죠? 그 다음 B는 여기 2면 2분의 3 이 정도 되죠? 여기가 바로 B. A는 여기 A. 그럼 요 두 개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 구하라. 그 얘기죠, 지금 요거. 자, 그러면 기울기 AB는 요거 보고 하면 되지, 요거? 자, 여기서 이거 빼. 1 빼기 2분의 3 뺀 거 밑에 쓰고 요거 뺀 거 위에 써야죠. 빼기 1 빼기 0 위엔 빼기 1 나오고 밑에는 빼기 2분의 1 나오죠. 빼기 빼기 플러스로 바뀌어 1을 반으로 나누면 2가 되지. 그지? 1을 0점으로 나누면 2가 되잖아. 그래서 Y는 2X 더하기 C. 자, C만 찾으면 된다. 그냥 이거 집어넣자. 빼기 1 집어넣게 그냥. 자, Y에 1 집어넣고 X에 빼기 1 집어넣고 더하기 C. 1은 빼기 더하기 C. 따라서 C는 3 나오죠? 3. 따라서 Y는 2X
뭐야? 여기 잘못 집어넣었구나.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 밑으로 지나가는 Y절편이 빼기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가 나오니까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잘못했네. X가 1이고 Y가 빼기 1이지. 그렇지? 요게 X잖아. X가 1, Y가 빼기 1. X가 1, Y는 빼기 1.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맞았어. 요거는 아까 한 거. 근데 여기서 잘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Y에 빼기 1을 넣고요. X는 1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빼기 1이 되고요. 2가 됐죠? 그럼 솔라당 넘어가면 C, 넘 빼기 3이 나오죠? 그래서 2X 빼기 3. 저번 문제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뭐가 잘못됐을 때 빨리 찾아낼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3으로 해놓고 순간적으로 아까 그래프 그린 거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가니까 여기가 바로 Y절편인데 Y절편이 저 밑에 있으니까 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더하기 3이 나오니까 저 위거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치? 저 위가. 지금 그래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 뭐가 잘못됐구나. 딱 보니까 아 이걸 바꾸는 거야. 그치? X, 1, Y가 빼기 1인데 잘못 넣었지? 그럼 여기 넣고 계산을 쭉 때려주면 되겠죠. X, Y가 잘못됐으니까 C가 잘못 나왔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빨리 찾아주면 된다. 답. 풀다 보면은 항상 아무리 풀어도 꼭 실수를 해. 꼭 실수할 수밖에 없어. 특히 복잡한 문제는 실수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문제가 복잡하니까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미 머릿속에서 막 쥐가 나거든. 막 겁도 나고 하기 때문에 1도 하기 1도 안 돼. 어떤 때는 막 사람이 당황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 빨리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려면 그림의 기본적인 형태를 머릿속으로 벌써 딱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난도 문제 이런 거 쭉쭉 잘 풀려면 기본적인 그림은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 기본이 지금 조금 약한 학생들은 오프 선생 강의 또 앞에 많이 있잖아. 여기 관련된 거 그걸 듣고 해서 기본 눈길을 완전히 쌓아놓고 고난도 문제 도전하세요. 이거는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고 학교 시험에 안 나올 수 있는 더 높은 범위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하느냐?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부터 연습을 해놔야지 고등학교 금방 온다. 고등학생 금방 돼. 대학생 금방 된단 말이야. 고등학교 왜? 대학교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대학, 여러분의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이란 건 여러분 원하는 대학을 얘기합니다. 점수가 높은 대학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그게 좋은 대학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스파르타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도 힘들어하지 말고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안 되면 울면서 그 다음에 눈물 닦고 또 풀고 또 풀고 안 되면 또 울면서 눈물 닦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악착같이 해야 돼. 그럼 어느 순간 뻥 뚫리면서 갑자기 도사가 되는 거야. 그냥 눈앞이 환히 밝고 온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어. 자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게요. 날 위해서 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고했다. 안녕.